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요즘 저희가 만든 비즈 관련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즈로 꽃 만드는 방법 중에 다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이렇게 휴지심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이 휴지심으로 방법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비즈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휴지심이 비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호가 써져 있는 거는 꽃의 잎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꽃의 심이 되는 가운데가 되는 비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줄에다가 1에서부터 5번에 휴지심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러면 줄에 1에서부터 5번의 휴지심이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의 심지가 되는 노란색을 껴주도록 합니다. 줄의 반대쪽에 있는 줄을 이 휴지심에 관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크로스한 줄의 부분을 4번에서 5번 사이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밑에서 위로 4번과 5번을 관통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제 반대쪽 줄을 또 잡으신 다음에 여기 3번과 2번 사이, 2번의 아래쪽으로 해서 2번과 1번의 휴지심을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통을 시켜주신 다음에 줄을 조금 당겨주시고 모양을 잡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꽃잎 사이에 꽃심이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 꽃잎이 되는 휴지심을 먼저 줄에 껴주신 다음에 반대쪽 줄을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끔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꽃잎 사이에 이렇게 중앙에 꽃심이 위치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당겨주시면 꽃잎 위로 꽃심이 이렇게 툭 튀어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실제 비즈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실제 비즈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줄에다가 꽃잎이 되는 비즈 5개를 꽂고 노란색 심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개의 비즈를 끼워 주신 다음에 이 반대쪽 줄을 이용해서 꽃심이 되는 노란색 비즈 아래에서 위로 비즈를 관통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줄이 노란색 비즈를 관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실을 잡고 오른쪽에 있는 비즈 두 개를 관통시켜 주면 됩니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줄을 오른쪽 비즈 아래에서 위로 두 개를 이렇게 통과해서 빼줬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쪽 줄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비즈 두 개를 아래에서 위로 관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왼쪽 줄을 이용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즈 아래에서 위로 줄을 관통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양쪽 줄을 잡고 천천히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꽃이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먼저 한쪽 줄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반대쪽 줄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끔 마지막 비즈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줄의 끝을 잡은 다음에 천천히 당겨 주시면 됩니다. 꽃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양으로 꽃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비즈로 꽃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쁘게 비즈로 꽃을 만드신 다음에 소중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